안녕, 티동 갑! 형이야. 자, 오늘의 먹기는 맥도날드 신메뉴 슈니언 버거와 기존에 있던 슈슈버거, 슈비버거 이렇게 딱 세 가지 비교 먹방을 해볼까? 이 가운데 이게 슈니언 버거, 요게 슈슈버거, 슈비버거 이렇게 세 개 준비를 했고 깔끔하게 햄버거만 먹어볼 거야. 아, 여기 포장을 햄버거를 이상하게 포장하네. 진짜 개싫어. 뭐 뜯자마자 양상추 이렇게 다 뜯어져 나오고 아씨. 햄버거 포장부터 짜증나가지고 지금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은 상태지만 객관적으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신메뉴 슈니언 버거 안쪽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양파 튀김들, 양파를 튀긴 게 이렇게 생긴 것 같아요. 요 안에 새우살 보이죠? 새우살. 확실히 양파튀김이 들어가니까 기존 새우버거보다 풍미가 훨씬 살아난다. 이 양파튀김과 굉장히 조합이 잘 맞고 양파향도 새우랑 적절히 잘 조화가 이루어져서 맛있네 이거. 자, 다음으로는 슈슈버거. 기존에 있던 거죠? 이 슈슈버거는 이 슈니언 버거에 있는 새우 패티 그대로 쓴 것 같고 다른 점은 그냥 그 새우 패티에 토마토만 들어갔다. 이 슈슈버거. 자, 이제 셋 중에 가장 비싼 슈비버거. 요거는 이제 새우 패티 안에 고기가 들어갔죠. 고기가 들어갔는데 보이죠? 이 검정 색깔 고기. 확실히 슈비버거는 고기가 들어가가지고 확실히 좀 더 고급진 맛이 나. 근데 고기 없이 그냥 새우버거만 원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드실 때는 그냥 슈슈나 슈니언이 낫겠지. 이 세 가지 버거 소스는 맛이 다 비슷합니다. 뭐 똑같은 건지 100%는 모르겠는데 소스는 다 맛이 비슷하고 이 슈슈버거는 딱 그 새우버거의 정석. 슈비는 가장 비싼 만큼 고기가 들어가서 더 풍부한 맛이 나고 이번에 나온 신메뉴 슈니언 버거는 기존에 있는 슈슈랑 슈비랑 아예 다른 범주의 새로운 맛이 납니다. 이 양파 튀김이 들어간 게 이 새우 패티랑 조화가 굉장히 좋네. 야, 이거 진짜 맛있네. 대한민국의 롯데리아, 버거킹, 맥도날드, KFC, 맘스터치 그 패스트푸드 브랜드들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딱 거기 그 브랜드에서 먹는 버거들이 딱딱딱 적혀져 있어요. 새우버거 같은 경우는 저는 무조건 롯데리아 새우버거가 무조건이다. 좀 가장 좋아하는데 사실 슈슈버거 나왔을 때도 먹어보고 아 그래도 롯데리아다 싶어서 저는 계속 새우버거를 먹었었는데 슈니언 버거는 기존에 이 새우버거랑 다른 범주에 있는 친구로 느껴져서 맥도날드에서 항상 원래 더블 불고기 버거를 먹는데 앞으로 이 슈니언 버거도 충분히 먹을 의사가 있다. 대박.
아, 참고로 지금 이번 영상 애기들이 안 보이죠? 우리 만주랑 우리 규리랑 쿵이가 안 보이는데 여름을 맞이하여 이 친구들 미용하러 갔습니다. 이렇게 지금 조용한 상태에서 촬영하는 거는 거의 처음이네요. 맥도날드 신메뉴 슈니 햄버거.